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건축법,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나가고자 하는데, 오늘은 기본서 509쪽부터 할 차례죠. 한번 펴보십시오. 자, 오늘 건축법을 진행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509쪽 보시면은 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나오죠. 자, 이 요건은 몇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건에 대하여 건축을 하고자 할때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내 땅이니까 여기다 건축을 할수 있도록 허가 좀 내주세요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외해가 있습니다.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도 건축허가 신청에서 허가를 받아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 여러분이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그런 분인데 아직 대지 소유권은 넘겨받지 못했다. 남의 땅을 사가지고 여기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런데 아직 이 땅값이 한 10억인데 일단 계약금으로 10% 1억 주고 잔금은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칠 때 서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일단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는 아직 소유권은 넘겨받지 못했지만 이 대지의 소유권자에게 가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는 겁니다.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요. 바로 그걸 제출하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받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 승낙서를 받는다. 이걸 사용 권한을 확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아직 소유권은 넘겨받지 못했지만 사용 권한을 이렇게 확보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내용이 바로 가로 2번 나오죠? 가로 1번을 같이 볼까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받아갈 수 있냐? 1번 보죠.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이렇게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1번의 단서가 또 중요해요.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은 제외된다. 거기다 중요표. 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이게 공동택입니다. 그리고 이걸 분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분양 목적으로 공동택을 건축한다. 그러면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자기가 사용한 게 아니라 소유권을 분양해서 팔아먹는다 이거죠. 그러면 주택을 분양받은 자들, 대지 소유권이 없는 주택을 분양받았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왜? 이 대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만 분양받으면 땅에 소유권이 경매로 나오면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법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내려면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용권을 확보해서는 허가 안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두번 출제한 바 있으니까 꼭 이해하시고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박스 밑에다 써버렸습니다. 별표 해가지고요.
제일 밑에 봐보세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허가를 받아갈 수 있는 경우가 바로 박스 안에 2번도 있고 3번, 4번, 5번 쭉 있죠. 6번까지 있잖아요. 자, 그 내용들을 여러분은 좀 꼼꼼하게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2번하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보면 그 4번, 그리고 5번, 6번을 좀 잘 읽어두셔야 돼요. 아, 2번은 이런 겁니다. 2번. 2번은 이렇게 지금 이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구분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 있는 그런 집합 건축물입니다. 구분 소유권자가. 예컨대 이 건축물에 구분 소유권자가 10명이 있다 합시다. 그리고 10명이 구분 소유권자들 이 대지단 소유권을 공유 지분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자가 되었네요. 공유 지분. 이 10명 각각 10분의 1씩 가지고 있다 합시다. 이렇게. 대지 지분. 근데 이게 너무 건축 사용한 지 오래돼가지고요. 한 40년, 뭐 50년 됐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노화가 돼가지고요. 이걸 바로 해체해야 되겠죠. 해체해가지고, 해체, 철거를 한다 그 말이죠. 해체해가지고, 아니면 천재지변 발생해서 뭐 붕괴됐다든가 이랬을 때 다 정리하고 다시 세워야 되겠죠. 이렇게 해체하거나 천재지변 발생해서 멸실돼가지고요. 이걸 종전보다 더 크게 진다. 그 규모를 종전보다 더 크게 지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더 크게 지면 이걸 신축이라 하죠. 그리고 이렇게 기존 건축물을 전부 해체해가지고 그 자리에다 종전과 같은 범위에서 다시 주하면 이걸 개축이라 하죠. 천재면 발생해서 바로 멸실돼가지고 종전 경우보다 더 연면 작게 더 크게 지면 신축. 종전은 연면 작게 범위에서 다시 축자면 재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이런 행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10명이 다 합의하에 그렇게 하자 해서 1인당 뭐 2억씩 아니면 10억씩 걷어가지고 하자 뭐 한다든가 5억씩 걷어서 이렇게 각출해서 하자 이렇게 합의하에 이런 행위를 하면 좋은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우리 법에서는 야, 이 구분 소유자 10명 중 80%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그리고 80%의 그 구분 소유자의 대지 지분 합의 역시 전체 대지 면적 합 대비 바로 80%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이런 요건 맞춰서 설령 약 20% 못 되는 자들이 반대하더라도 그 서류 들고 하면 바로 건축가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 이런 것들 80% 이상 확보해가지고 건축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왔다. 그러면 반대파 있잖아요. 반대파에게는 바로 매도 청구에서 내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도 청구. 자, 몇 퍼센트 이상 어둠이 되냐? 80. 그럼 이제 그 반대했던 자들은 한 장 넘어서 보면 바로 매도 청구 나와 있죠. 510페이지. 510페이지 보면 위 이유 2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 뭐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 및 해당 대지 공유자 수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 지분을 시가 동안 합치고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팔고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이때 법원으로 매도 청구를 하러 가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한다. 미리 좀 만나가지고 합의를 해서 조율을 해봐라 이거죠. 만약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그때 매도 청구 소장 들고 법원으로 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협의 이것도 좀 받으시고 시가 이렇게 받으십시오. 시가. 자, 여기까지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도 청구에 관한
매도 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금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48조를 준용하면 되겠다. 거기까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바로 저 동그라미 4번을 또 한번 볼까요?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국가소유 땅이죠. 공유지, 지방자치단체 소유 땅이죠. 이런 국공유지가 있었는데 그런 대지다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 매각하거나 양해할 것을 확인했다. 예컨대 지금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가 이렇게 대지 준비해가지고 건축하려 신청했는데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아직 넘겨받지 못했네요. 그래 보니까 이거 국가 거다, 뭐 지방 자산체 거다. 근데 여기까지 해서 여기다가 건축물을 하겠나라고 건축을 하겠나라고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지자체로부터 이 땅을 넘겨받기로 합의가 됐다. 그러면 그 사실을 확인되면 아직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더라도 건축원은 내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5번 건축주가 집합금으로 공용부분 공용분에 따라 동합쳐요. 이 집합건물이라는 것은 공용부분도 있고 전유부분도 있죠. 구분소유자가 전적으로 이용하는 전유부분이 있고 그 두 명, 구분소유자 두 명 이상의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부분이 있는데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입니다. 공용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15조 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했다. 우리 그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라고 결의의 증명서가 들어오면은 그 대지 지분자의 일부가 좀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이 건축허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건축주가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재건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로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했다. 그래 우리 재건축하기로 했는데 일부 공유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바로 법에서 요구하는 결의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건축허를 내주겠다 이거죠. 거기까지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면 바로 5번이 보이죠. 5번. 5번도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의해 일괄 의제되는 그런 인허가 등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겠나라고 건축허를 신청하게 된다. 그때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 건축사에게 의뢰해서 바로 받아다가 허가 신청서에다 처음부터 내죠. 이때 설계도서만 내는 게 아니라 이 토지가 말입니다. 이렇게 도로로부터 있는 여기 땅이 바로 대지가 전이다. 뭐 답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 농지라 하죠. 이때 농지를 전용해서 이 건축물을 세우겠다.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를 받게 한 바로 서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허가 신청서에다 처음부터 냅니다. 만약 이게 임야다 그러면 산지갈법상 산지중 허가 등을 받게 한 서류를 내는 거예요. 준비해서. 자, 그리고 여기다 그 건축물 건축하는 공사 기간 동안 여기다 공사용 가하건축물을 좀 세워서 건축해서 공사 기간 동안 이용할 필요가 있다면 공사용 가하건축물 여기다 축조하겠다라는 서류 준비해서 허가 신청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건축공사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있는 땅이 맹지다. 그러면 이렇게 대지 옆에 도로가 있고 이게 나무 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랬더니 이 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바로 여기 사도를 개설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사도 개설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내면 돼요. 등등등. 그리고 만약 여기에 토지 형질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아까 논밭 야산을 밀어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토개법상 56조에 따른 개발행 허가를 받게 한 서류를 내면 돼요. 이렇게 개발행이 허가를 받게 한 서류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건축에서 다음에 공사 끝나고 생활하면
상수도 연결해야 되겠죠. 그때 수도 사업소에다가 상수도 이렇게 끌어줍시오라고 상수도 공급 신청했는데 그런 서류를 함께 내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서를 내면 허가권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런 관계 행정기관장과 다 협의를 하죠.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해서 요청이 들어가면 그 관계 행정기관장들은 15일에 답을 줘요. 그래서 만약 협의가 이루어져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아까 협의했던 것들은 다 받은 걸로 봅니다. 받은 걸로 본다. 뭣뭣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걸 뭣뭣으로 의제한다. 이렇게. 뭣뭣으로 의제된다. 뭣뭣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건축허가를 딱 받았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을 받은 걸 본데 이걸 일괄 의제 처리상이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받은 건가?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자, 5번 좀 보시면,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정도 일단 보시고. 어떤 거냐? 1번, 건축법에 따른 공사용 가스건축물을 축초신고 맞춤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허가 신청서 허가 받아놓고, 또 가스건축물, 공사용 가스건축물 건축할 때 따로 축초신고서 내야 되냐? 그래서 별도로 축초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별도로 축초신고할 필요 없다. 축조신고를 맞춤 간주하니까 공사용 가스건축물 바로 축조에도 합법적이다 이거죠. 2번 여기다 또 건축공사하면서 옹벽을 친다. 담장을 친다. 그때 옹벽 담장 높이가 2m를 넘게 되면 미리 공작물 축조신고해야 되는데 그런 건할 필요 없다 이거죠. 건축가 신청서 낼때 그런 서류를 다 준비해서 되니까요. 자, 그래서 2번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도 한 걸로 본다.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56조에 따른 개발행 허가도 받은 본다. 그리고 저 5번 산지갑상 산지용 허가 등도 받은 거 본다. 다만 이 보전산지에 대해서도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은 걸로 간주하고 받기 위해서는 그 보전산지 땅이 도시역에 있는 땅일 때만 바로 의제 처리하지 비도시역에 뭐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 보전지역에 있는 거는 의제 받지 못한다 이거 받으시고 그다음에 6번,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를 받으면 본다. 7번,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으면 본다. 그 다음에 6, 8번, 만약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약간 점용하면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게 한 서류 내가지고 건축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관저하니까 합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로하고 아까 사도 개설해서 그 대지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공도하고 사도를 연결하는 도로 연결 허가도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8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9번도 읽어보시고, 10번, 이 땅이 하천가에 있다면 하천 점용 허가도 받는 거 간주합니다. 그리고 배수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 설비의 설치 신고도 마친 걸로 간주한다. 이 건축공사할 때에 물을 빼는 배수설비 공사하겠죠. 그때 배수시설 넣기 위해서 바로 공사를 하는데, 그때 배수설비 설치 신고도 한 걸로 간주하니까 바로 별도로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할 필요 없이 바로 공사에도 합법적이다.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시설,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도 맞춤 본다. 13번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 신청도 한 걸로 본다. 그리고 16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 설치 허가 신고도 마침 본다. 이 정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화에서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에 의해 일괄 의제에 처리되는 인허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후부터 15일 이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요청을 받고 15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진 거 본다. 여기까지를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12페이지. 자, 512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라고 건축허가를 바로 안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떨 때냐? 바로 여기에 건축허가를 제한해버렸다. 건축허가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버렸다. 그런 상황이면 건축허가 신청하더라도 허가권자가 허가권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건축허가 제한. 이때 건축허가를 행사하는 허가권자 있죠. 건축허가권자. 건축허가권자는 특별시장도 있고 광역시장도 있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그 다음에 군수, 자치구청장이 있죠. 이렇게 7명이 건축허가권자죠. 그래, 이네들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제한. 이미 허가를 받아갔다 그러면 착공할 때 이네들한테 바로 착공신고서를 내야 착공이 가능한데요. 이때 착공도 들어가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는 착공제한까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건축허가 제한과 착공제한, 이건 출제가 아주 잘 되는 파트인데요. 이때 제한을 하게 될 때 이 자들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그때 제한기간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한기간은 거기 바로 오른쪽 페이지 513페이지 동그라미 4번 있죠. 동그라미 4번이 아주 중요해. 건축하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한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이례 하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게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자, 원칙은 2년 동안 허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착공 수리를 착공 신고 들어가면 수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데 그때 제한기간은 원칙은 2년 이내다 이거죠. 그런데 이례 하나여 이 수치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례 하나여 몇 년에 벌면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냐? 2년 하면 틀리고 1년 이내에 벌면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거. 이 수치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이 수치를 꼭 헤아려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512페이지 보시면은 건축허가 제한 해가지고요. 저기 가로 3번. 가로 3번을 보시면 가로 3번을 먼저 보겠는데 건축허가 제한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한,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의 제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제한 절차, 4번 제한기간 이렇게 돼 있죠. 그 파트가 건축허가 제한과 착공 제한 파트니까 중엽해가지고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이때 이 허가권자의 권한을 제한할 때에 누가 이렇게 제한할 수 있냐? 이 허가권자면 7명을 다 내파하는 용어입니다. 건축상 허가권자는 7명이 있거든요. 7명 것 다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도 제한할 수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허가권자의 권한을 제한할 때에는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권으로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어느 지역을 국토 관리할 때 허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건축공사 못하게 막아놓고 행정청에서 국토를 관리 조치하는 그 행위를 하게 된다. 그때 그 행위를 하더라도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원칙 2년, 아차면 1회. 1년 더 연장해서 바로 그 국토관리 조치를 취하면 된다 보는 거죠. 자, 이 수치 그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한테
이내들의 건축학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저해안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요청. 누가 이렇게 건축가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냐? 요청자는 다른 부서의 장관, 다른 부서의 장관을 바로 생각해야 돼요. 다른 부서의 장관, 주무부 장관이랍니다. 주무부 장관, 주무부. 그래, 환경 보전상 환경부 장관, 뭐 또 국방상 필요하면 국방부 장관이 또 그 어떤 교육 환경을 좀 보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교육부 장관. 이렇게 주무 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국장이 제안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장은 국토관리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건축과 착공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무 장관이 국방상, 문화재 보전상, 환경 보전상, 국민 경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정 요청하면 그때도 제안해 줄 수 있다. 요청자는 장관들이 요청할 수 있다. 이거 받으셔야 돼. 장관. 그 다음에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을 하게 되었다. 제안하게 됐다. 그래 제안을 해가지고 바로 제안하게 되는 지역은 어디다. 그리고 제안 기간은 몇 년이다. 그리고 제안하게 되는 그 사유는 이런 것이다. 제안하게 되는 용도의 건축물 이런 것이다라고 그 제안 내용을 상세히 정합니다. 상세히 정해가지고 제안 내용을 제안하게 되는 내용을 상세히 정해가지고요. 그 내용을 관할 그 허가권을 쥐고 있는 이런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통보를 받았던 이네들이 지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제안 내용을 공고해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공고해서. 그래 국토교통부장이 제안 내용을 직접 공고하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한테 보내서 허가권자로 하여금 제안 내용을 공고하게 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동그라미 3번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렇게 건축안과 건축을 받은 건축물로 착공을 제안한 경우는 그 주민 의견 청취를 한 후 건축원의 심의를 거쳐하고 제한 목적, 제한 기간, 제한 대상, 건축물 용도와 그 제한하게 되는 대상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한다. 통보받은 허가권자는 직접 이를 제한 내용을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고는 바로 제한권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한테 보내서 허가권자가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도 흐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장, 그리고 8도 도의사, 그자들은 바로 자기 적의 하급자, 서울특별시장은 이 구청장, 자치구청장의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있고요. 6대 광역시장도 자기보다 하급자인 자기 적의 구청장들, 자치구청장, 그리고 광역시 중에 일정한 광역시 군도 있죠. 군수. 그 다음에 8도 도의사는 자기 관할 안에 시장 군수가 있죠. 시장 군수. 이네들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바로 이렇게 시장 군수,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이런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과 착공을 제안하게 될 때는 먼저 어떤 사유로 제안을 하냐? 지역계획상 또는 지역 경제상 필요하다. 지역계획상 또 자기 지역의 여러 가지 그 계획상, 지역계획상, 지역 경제상 필요하면 이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하고 나서 국토교통부한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즉시 보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국토교통부한테 보고를 하고요. 보고받았던 국토교통부장이 그 제안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인정이 되면 해제할 것을, 해제할 것을 바로, 자, 거기 보십시오. 오른쪽 보시면은 513페이지 마지막에 위에서 셋, 넷째 줄. 너무 그 제안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그것을 풀어줘라 라고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는, 명했다 또 합쳐 명. 명. 명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지역계획상 또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에서 구청장의 그런 건축가라든가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한 경우 즉시 국장한테 보고하고 보고받은 국장은 제안 내용이 지나치게 인정
하면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명했다 떠넘치고 권고할 수 있다. 그럼 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아까 제안할 때 제안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 도시사는 건축가라든가 착공을 제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축의 심의를 꼭 거치게 된다는 거. 이때 이렇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시장, 군수, 군수, 구청장급 권한을 제안할 때 그 지역의 주민의 의견도 청취해보고 그다음에 그 집, 건축위원회 심의도 거치라고 되어 있죠. 건축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그 제안하게 된 사항을 상세히 정해서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바로 그 제안을 하게 되는 뭐 구청장, 구청장, 군수, 시장, 군수에게 통보를 해줘요. 제안내용을. 통보받았던 시장, 군수, 군수, 구청장이 제안내용을 공고하게 됩니다. 공고. 자, 거기까지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512페이지 보시면, 건축과 취소와 건축의 거부가 나있죠. 1번, 2번, 이것도 중요하니까 중요표를 해놓고 철저하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건축을 취소해서요,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건축을 취소하게 되는가? 바로 세 가지가 있죠. 허가권자는 건축을 받은 자가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면 건축을 취소해야 한다. 그 말 중에 하여야 한다. 그다 체크하고 할수 있다면 틀립니다. 하여야 한다. 다만 일에 해당한다. 일에 보면 허가를 받은 앞부터 2년, 공장 3년, 그 기간 내 공사를 삭제해 놨다. 그 말이죠. 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을 범위에서 1년 체크 범위에서 공사 착수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1년 이내 범위에서만 봐줍니다. 그래. 자, 건축 허가를 받아왔습니다. 허가 받았다면 공사에 들어가야 되죠. 공사 착수를 해야 돼요. 착수할 때는 착공 신고하고 들어갑니다. 허가권자한테. 이때 착수를 몇 년이나 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 허가 받은 거는 2년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만 공장은 규모가 크니까 3년 주겠다 이렇게 하죠. 공장이 아니면 2년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들어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신청을 하면 돼요. 착수가 들어가기 좀 힘듭니다라고 연장 신청해서 연장을 받아가면 됩니다. 이때 연장은 1년 이내 범위에서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주택법을 공부했었죠.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주체 바로 30호 이상 단독주택 30세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주셔서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받았다 그러면 공사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 몇 년에 들어가야 되냐? 거기는 규모가 크니까 5년 줬죠.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연장받아서 들어갈 수 있죠. 그 기간 내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거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농지법상 우리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와서 농지 전용 공사를 몇 년 이상 안 들어가고 있으면 그때도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게 2년. 만약 2년에 농지 전용 공사에 착수하자면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취소 당하지 않게 해서 농지 전용 공사에 착수했다야 2년 이내.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면 그때도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취소해야 한다. 필수적이다. 이게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건축가 취소 당하지 않게 해서 바로 이 기간 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건축자금이 제대로 준비 안 돼가지고 공사를 중단해버렸습니다. 공사를 중단해가지고 이 허가권자가 지켜보니까 도저히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했다 체크. 그럴 때도 건축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또 이 건축허가를 받아갔는데 그 건축허가를 받아갔던 이 대지가 있습니다.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겠습니다라고 건축허가를 받아갔는데 이 착공 신고도 하기도 전에 이 대지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또 공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해버렸다. 이렇게 상실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공사 착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럴 때도 취소시켜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건축허의 거부나 있죠. 건축허의 거부해가지고 이것도 1번, 2번 꼼꼼하게 꼭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건축허가라고 하는 법적 성격은 이네들이 행사하는 바로 이 허가권자인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행사는 바로 행정행위죠. 이런 행정행위인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원칙은 기속적 행정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게 하는 요건을 딱 준비해서 법적 요건을 구비해서 허가시하면 허가권자들도 법에 구속당해서 건축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행사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딱 두 가지는 허가요건을 구비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 근거해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합법적이다라고 허용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 이걸 보겠습니다. 512페이지 가로 2번 허가의 거부해가지고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 그 건축기본법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기다 체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떤 거냐? 동그라미 1번과 2번만. 1번과 2번과 관련해서 1번은 자 이렇게 건축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건축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용도가 일학실이다 숙박실이다 이걸 암기할 때 일숙이라고 암기하세요. 일숙이 그래 일학실 숙박실 이거 일학실 우리가 공부했죠. 종류가 뭐가 있었습니까?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 중 그걸로 사용되는 바닥면적합계가 150점트 이상이라든가 카지노 영업소, 유흥 그리고 무도장, 무도학원 이런 것들이 유락설이었죠. 유락설은 오직 상업지역에만 입지 건축을 허용하도록 바로 규제하고 있죠. 그리고 유락설은 우리가 거의 일반인들은 사용하기 좀 부담스러운 시설이죠. 그다음에 숙박설, 숙박설은 잠을 자는 그런 시설들이죠. 숙박설, 여관, 모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그 호텔 같은 거. 이런 일숙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뭐 주택가 근처에 뭐 학교 근처에 등장하면 주거 환경을 교육환경을 좀 위협할 소지가 있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일숙이라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 환경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도저히 부적합하다. 이 땅은 상업적인데 바로 주변에 이런 주택가가 또 학교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 시설을 들어옴으로써 분쟁이 크게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럴 때는 건축원의 신문을 거쳐서 건축화를 하지 않아도 합법적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 1번. 유숙이라는 그 건축물로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건축화에는 그 유숙이라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관계 따출, 교관계 따출 이런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원의 신문을 거쳐서 건축화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2번 바로 이 상습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 또 풍쇄 산사태 지반 붕괴의 소지가 우려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다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구가 있죠. 그게 방제지구죠. 여기가 방제지구다.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땅을 가지고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라고 허가신이 들어왔다든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쪽으로 증대했는데 거기서 건축을 하겠더라고 화가심에 들어왔는데요. 설계 도서 보니까 지하 공간 일부에다가요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넣겠다. 아니면 그 거실 공간을 넣겠다. 그러면 여름에 장맛비하여 물이 지하층부터 덮쳐서 사람을 죽게 하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하 공간 일부를 주거용으로 쓰겠다. 거실용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설계도서가 들어오면은 건축원에 신고해서 건축화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해요. 자, 2번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 침수가 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 거실을 설치하겠다라고 들었다. 그러면 위험하죠? 여름에 물난리가 지하층도 덮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그럴 때는 부자바다 인정되면 건축원에 신고해서 건축을 거부할 수 있다. 여기까지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잠시 쉬고 나서 514페이지 건축의 특례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했습니다.